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순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순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말씀하신 곳은 하틴산입니다. 하틴산. 이 산은 갈릴리 바다에서 북서쪽으로 약 8km에 있는 지역이고 지금은 팔복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는 지금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오심과 더불어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윤리 헌장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적어도 천국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이 수준만큼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시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수준만큼은 살아야 된다. 구약의 율법이 인간의 외적인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했다면 신약의 산상수훈은 인간 내면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의 문제. 먼저 5장 3절부터 12절 부분은요, 천국 백성이 갖추어야 할 내적 소양과 더불어 이런 소양을 갖춘 자가 받을 영적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 팔복.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은 13절부터 15절은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3절부터 12절이 천국 백성들의 내면 문제를 다루었다면 오늘 읽은 본문은 성도와 세상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즉 소금으로, 즉 빛으로 산 위의 동네로서 성도들의 사회적 역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산위의 동네라는 말씀에 담긴 영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의 공개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개적인 삶. 언급했듯이 여기 산위의 동네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1960년 이후에 나타난 생겨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인 판자촌, 달동네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거의 산동네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도 좀 촌스러워 보이고 환경도 촌스럽습니다. 산동네가 소위 첨단 시설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나름대로 이 산동네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공기가 좋죠. 공기가 좋습니다. 사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아파트 소음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산동네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교회사 답사차 스위스에 간 일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달리에서 스위스 풍경을 보았습니다. 산 정상에 푸른 잔디가 있고 그 잔디 위에 멋진 집이 앉혀 있고 그 집 앞에 젖소 두 마리가 풀을 뜯고 있고 그리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이 떠 있습니다. 제가 스위스 여행사에서 온 거 아닙니다. 저는 그 달력을 보면서 저것은 그림이겠지. 설마 진짜 아니야, 가짜야, 그림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스위스에 가보니까 달력과 똑같았습니다. 100% 똑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산동네구나. 스위스가 유럽에 속한 나라이지만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이 스위스 여행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나 멋있는 주택들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호감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런 집에 누가 살지 궁금해하고 어떤 경우는 은근히 샘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산이의 마을도 단점이 있습니다. 나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집안에서 싸움이 나거나 좋지 못한 일이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아랫동네 사람들이 알아버립니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고 어떤 행동을 하든 다 보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랫마을 사람보다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 하는 곳이 바로 산위의 동네입니다. 아랫동네 사람들은 실수를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위에 있는 사람들은, 산동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순식간에 공개되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요, 카톡보다 더 빨리 압니다. 오늘 본문에도 산위의 동네는 숨길 수 없는 동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산위의 동네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비밀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동네가 산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비록 공인은 아니지만은 마치 공인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산위의 동네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공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 같은 것이 교회 나가냐? 너 같은 것이 교회 나가냐? 그렇게 나쁜 짓은 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욕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공격을 당합니다. 불신자들은 잘못해도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잘못하면 여지없이 비난을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불신자들은 우리가 잘한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 못한 것만 골라서 말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욱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요? 교회를 나간 이탈적 교인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얼마든지 비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주 전입니까? 목사님께서 주일날 예부에서 식사하는 것을 삼가해 달라는 강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로 필요한 강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일날 교인들이요, 교회 밖에서 활동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행동들을 여러분 불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들을 심지어 우리 같은 성도들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산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사방이 열려 있습니다. 아랫동네 사람들이 머리 한번 치켜들면 다 보이고 다 듣습니다. 아랫동네 사람들이 산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싶지 않고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아는 그런 것이 지금의 처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자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실수해서 책잡히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꼼짝도 못합니다. 예. 신자가 불신자에게 책 잡히면은 어떻게 빠져나와야 합니까? 술 사주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산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바르게 살지 않으면은 낭패를 당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뜻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뜻 말씀 앞에 바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위의 동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산위의 동네는 아래 동네와 구별됩니다. 위치상으로 높은 곳이 있습니다. 집 색깔도
대부분 흰색이었습니다. 산 위에 있기에 강한 바람이나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튼튼하게 집을 짓습니다. 이런 이유로 산 위의 동네는 잘 보이고 구별되었습니다. 분명 아랫마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신자의 삶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 신자는 이 세상에서 별나게 사는 자가 아니라 구별되고 고귀한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별나게 사는 것과 구별되어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은 구별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다릅니다.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초기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 하나같이 언덕이나 산을 사서 집을 지었습니다. 아랫마을 조선 사람들은 초가집인데 선교사들의 사택은 전통적인 서구풍의 건축이었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강주, 이 성교부가 있는 모든 지역은 다 그런 집, 그런 스타일로 집을 지었습니다. 충청도, 공주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을 정부에서 경부선 철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 수원, 공주로 가는 기차선을 설계했습니다. 그런데요, 공주 양반들이 반대했습니다. 어찌 새 마차가 우리 양반 땅을 지나갈 수 있느냐? 쇠마차, 기차죠? 쇠마차가 양반 땅을 지나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공주 양반들의 반대로 인해 기차는 지금의 천안 조천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공주는요, 양반 전통이 굉장히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텃세가 강한 공주 땅에 미국 감리교회의 선교사 부부가 왔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먼저 언덕 위에 사택을 비롯해서 학교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의 영명학교고요. 그 교회가 지금의 공주제일교회입니다. 공주 사람들은 언덕 위에 2층짜리 붉은 백돌집이 건축되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집들이었습니다. 드디어 몇 개월의 공사 끝에 집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때 선교사 부부는 먼저 사택을 공주 양반들에게 공개하기로, 집들이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예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구경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불구경, 싸움 구경, 부부 싸움 구경. 드디어 선교사 사택이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것이 가득 찼습니다. 예를 들어 1890년대니까요. 굉장히 꽤 되죠. 1890년대의 피아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죄송합니다. 촌에 살아가지고 교회에서 풍금밖에 몰랐어요. 풍금. 풍금 아십니까? 풍금. 근데 제가 서울에 와서 피아노 알았어요. 올겐도 서울에 와서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촌 사람입니다. 1800년 후반부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카페트, 자전거. 선교사들 전도할 때 자전거 있었거든요. 자전거. 저는 담임 목사님 그 자전거 가운데, 자전거 중에 그 접는 자전거를 봤는데요. 신기했습니다. 자전거 접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이. 이야, 기가 막히네. 자전거를 접어요. 접어.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여달라 그러십시오. 목사님한테. 너무 신기합니다. 아무튼요, 예, 자전거, 서재, 카페트, 서양 빵 가득 찼습니다. 양반 사람들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에 보니까 선교사들의 집을 천당과 같은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당과 같아. 그 정도로 집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부부는 당시 전도가 안 됐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구경시켜 주므로 공주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런 전도 방법을 구경 미션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매일 선교사 사택에는 집구경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뭐 구원, 예수 전혀 관심 없습니다. 카페트, 접는 자전거, 뭐 이런 거 피아노 이런 거 피아노 소리 한번 때려보세요. 땡땡 얼마나 재밌습니까?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선교사 부부는 이들에게 예수 믿는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그들 앞에 찬송도 부르고 성경 읽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생활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기독교인의 생활이 고귀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잡혀가니까 선교사 부부의 사는 모습은 점점 공주 양반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고집불통인 양반들이요 한두 명씩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결국 선교사의 삶이 이들을 개종시키고 말았습니다. 전도 뭐 행사 아니 없어요. 그냥 사는 모습 자체. 구별되고 거룩한 생활이 먹혀들었던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몸으로 보여주는 선교, 생활로 보여주는 선교 방법이 먹혀들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공주 출신 유관순도 이 선교사의 부부의 후원으로 여학당에 입학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구국운동의 열사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교인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교인들은 자신이 교인인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분명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산이 동네인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불신자들과 섞여 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경향인답게, 고려인답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의미는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최후의 보루임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보루다. 우리의 삶이 최후의 보루다. 예수님은 산위의 사람들은 알동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라.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사람이 누굽니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앞에 너희 빛을 비추라. 그럼 여기 너희 빛이 무엇입니까? 너희 빛이 뭐요?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이 빛입니다. 빛. 여기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남보기에 아름다운 행동. 남보기에 아름다운 행동.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행동. 예. 또 칭찬들을 받는 행동을 말할 때 우리는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신자의 착한 행실이 세상 불신 영혼을 구하는 도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들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가정생활, 심지어 먹고 마시는 거, 옷 입는 거,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러워 해야 됩니까?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 신자들에게 착한 행실이 없으면 이 세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오늘 세상이
이 정도로 유지되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신 것처럼 착한 행실을 하는 교회와 성도가 없다면 과연 세상이 버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야기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인물 가운데 박성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서울 태생의 백정입니다. 백정. 백정은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동네도 없고 상투도 못 틀고 갓도 못 쓸고 호적도 없고 아이가 지나가면 절을 해야 되고 죽었어도 묘지를 따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백정들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스스로 저주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런데 백정 박성춘이가 살던 이웃 마을이 곤당골인데 지금의 명동 롯데백화점입니다. 박성춘이 살던 동네는 관자골인데 지금의 종로 2가예요. 종로 2가에 살고 있었는데 명동 롯데백화점 거기에 선교사가 세운 학당이 들어왔습니다. 박성춘에게는 봉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참 촌스럽죠. 봉출이, 박봉출이. 저 이름도 좀 촌스러워요. 사실상 황명길. 그는 자식만큼은 자기와 같은 백정 신세를 물려주기 싫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료였기 때문에 봉출이를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보냈습니다. 당시 곤당골에는 무어라는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학당을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박성춘의 아들 봉출이가 이 곤당골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박성춘이가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콜레라. 당시 이 병은요 북쪽에서 발생됐는데 이 서울까지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병이 쥐 귀신이 옮긴다고 생각하고 집집마다 고양이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고양이 그림을 수십 장 그려서 붙여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박성춘도 집에 고양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벽에 붙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죽는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교 학당에 다니던 봉출이가 무어 선교사에게 아버지가 지금 콜레라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 봉출이는 외국인 두 명을 데리고 백정 마을에 왔습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당시에 외국인은 구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키도 크죠? 눈 파랗죠? 머리 노랗죠? 말 이상하게 하죠? 이때 아들 봉출이가 집에 모시고 온 외국인 한 사람은 곤당골 교회 목사 무어 선교사였고 또 한 분은 에비슨 의사였습니다. 에비슨. 에비슨이 누굽니까? 당시 고동 임금의 주치 의사입니다. 주치 의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임금 주치 의사가 백정 동네에 와서 백정 박성춘의 몸을 치료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정말 상상불가의 일이었습니다. 결국 의사 에비슨의 정성으로 박성춘의 병은 나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성춘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나를 포기했는데 임금 주치 의사가 와서 자기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박성춘은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은 두 분의 선교사가 자기를 인간적으로 대우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여기에 박성춘이가 그냥 가버립니다. 도선사에서 맛보지 못했던 사람의 냄새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서양 선교사에게 사람의 냄새를 맡았던 거죠. 사람의 냄새. 그리고 병이 났자마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무어 선교사가 시무하는 곤당골 교회로 등록합니다. 그런데 등록하자 몇 주가 지났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박성춘의 가족이 등록하자마자 교인들의 가정이 한두 가정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곤당골 교회는 양반들이 다니는 양반 전용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백정이 왔으니까 이거 뭐 당연히 나가는 거죠. 결국 양반 교인들은 곤당골 교회에서 나와서 따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우리 저 쌍놈하고 예배할 수 없다 그겁니다. 이제 곤당골 교회는 무어 선교사 가족과 박성춘의 가족 외에는 없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곤당골 교회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성춘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선교사들의 사랑과 사랑에 감동되어 교회에 나왔는데 자신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교회가 또 한창 부흥되어가던 시기에 교회가 박살이 났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교사님을 도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전도였습니다. 그래, 내가 전도하자. 내가 전도하는 것이 선교사에게 내가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 끝에 어떻게 전도합니까? 자기와 같은 형편에 있는 천민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첩, 기생, 무당, 갑밭이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양반에게는 할 수가 없죠.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요, 서울 전역을 거의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교회가 첩, 기생, 무당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첩장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첩들과 잡것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우리 교회에 무당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없네요. 우리 교회에 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갑밭이 있어요? 갑밭이? 없죠? 첩들과 잡것이 모이는 교회라서 첩장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박성춘의 전도로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후에 따로 개척해 나갔던 양반교회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시 합칩시다. 이게 무슨 뚱따니 같은 소리야. 뭐 합치야죠. 고개 숙여 들어오는데 받아줘야죠. 합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장로 투표를 합니다. 초대교회 장로. 누가 되겠습니까? 박성춘이가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저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입니다. 지금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합동 통합적 교회죠. 여러분, 이후 박성춘은 신분 철폐 운동을 주도하고 독립협회의 지도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아들 봉출이, 이름이 촌스럽죠? 이름을 바꿉니다. 박서양. 박서양으로 바꾸고 세브란스 의진을 졸업해서 나중에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길게 설명했는데 선교사들의 착한 행실과 인격입니다. 인격. 그 인격, 착한 인격, 행위. 그것이 불신자 전도로 이어졌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의 도리요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선한 행위는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빵이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돈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행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행실로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신학교는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향교회가 잘 돼야 된다 하는 것
지지하여 교회가 잘 돼야 우리 전국교도 잘 되지 않습니까? 매주 교수님들 또 매 경건의 시간, 매 새벽 예배 시간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어쩌면 고려신학교는 이 시대에 산위에 있는 동네가 아니겠는가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저 신학교가 어떻게 되나 어떻게 갈 것인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려신학교가 전통있는 학교 아닙니까? 초대 4대 장로교 성교부가 세운 연합해서 세운 학교가 평양신학교고 그 신학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학교가 우리 고려신학교입니다. 4대 장로교 성교부가 연합해서 세운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북장로, 남장로, 캐나다 호주장로교. 그러니 얼마나 이 학교가 전통이 있고 뿌리가 깊습니까?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산 위에 우뚝 서 있어야죠. 예, 정말로 보라는 듯이 우뚝 서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 어떻게 학교 유지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학교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두 번째는요, 우리 교장 목사님과 우리 교수님들의 사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강구현 목사님, 또 우리 교수님들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외분교입니다. 해외 신학교 아니고 해외분교라고 하십시오. 해외분교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학생이 160명입니다. MDB 학생입니다. MDB. 6개 처 160명인데 앞으로 또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해외선교, 해외분교 있는 우리 선교사님, 학생들, 또 비자 문제, 또 안전 문제. 마지막으로, 우리 졸업생의 사역지, 졸업생들의 사역지를 위해서, 그리고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9월달에 계약되면은 계약되자마자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와야 되겠습니까? 많이 와야 되겠죠. 저는 욕심 안 부립니다. 한 15명 정도 신하고 15명 정도 오면 정말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려신학교와 경향교회는 산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도 산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 축복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